테나 오기 전에 할게 너무 많아. 일단은 여기 방 사이즈를 다져야 돼. 사이즈를 재고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테나랑 카톡이랑 전화로 얼추 정해놔야 돼. 짜란. 이렇게 하나하나 수치를 다 재야 돼. 한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희나가 직접 여기 없어도 이거 보면은 뭔가 느낌이 완전 잘 오지. 이제 이걸로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 사이즈는 다 해놨으니까 일단 이걸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얘기해보면 될것 같아. 와, 방이 많고 건강 관리도 잘돼 있고. 고마워, 고생 많았네 이거 하느라.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진짜 신기하다. 만들어 이미지가 더잘 된다. 그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대단한데? 기대된다. 너무 설레. 그럼 청소를 할까? 청소 아이템 엄청나게 샀답니다. 입주 청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 안녕. 오늘은 이제 여기 부엌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 다 방법을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위에부터 밑에까지. 오늘은 부엌 하는 게 목표야. 화이팅! 기름때가 다 제거가 안 됐어. 다시. 안녕. 오늘은 베란다에 세탁기가 오는 날이야. 여기 세탁기 없건데, 더러워. 여기 청소. 30분 안에 마쳐야 돼. 첫 번째 과정. 세탁기 통돌이긴 하지만, 18kg짜리.
안에는 완전 풀 스테인리스. 에이지에 있는 통독이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건 있어. 이 나라, 이 바다, 이 나라에 살면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이 나라 아프면 안 돼. 환경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지. 시간 다 됐어요. 시간 기대됐어. 환승선수 끝. 바닥을 밑에도 닦아도 계속 끈적거리고. 봐봐, 이렇게 손으로 닦잖아. 밑에도 닦는 게 효과가 없어. 몇 번을 닦아도 계속 이렇게 나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식초랑 물 섞은 거? 그걸로 하면 좀 낫다 하더라고. 아, 난 식초랑 술을 안 좋아하는데. 과연? 많이 좋아졌는데? 식초가 대박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하지. 짜잔. 아, 어떻게 이름 딱 맞아? 내가 열심히 사이즈 공부를 한 보람이 있구만. 와, 너무 마음에 들어. 냉장고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한국에 남자친구를 오게 될 줄 몰랐어. 매번 새로운 게. 저번에는 한국에 혼자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처음이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공항에 갔는데 남자친구 기다리는 것도 처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남자친구 데리고 한국에 올 줄 몰랐네. 미션이. 오빠랑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좋았어. 아침부터 움직여서 피곤할 수 있겠지. 둘다 기절. 완전 기절. 하지만 아직 오늘 바빠. 오늘 바빠. 아직 시작이야. 한국 와서 코스트코 처음이다. 와. 우리 사야 될 거 1. 밥, 솥.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왜 없지? 그러네.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우리는 저렇게 큰 거 필요 없어. 6인용 없어. 글라스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싸다. 29,000원? 엄마가 그래도 이 용도로 제가 있었거든. 플라스틱 말고? 저기요. 네? 너무 많이 샀어. 진짜 엄청 많이 샀다. 진짜 아래까지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한 게 엄청 많아. 근데 엄청 많은데 하나가 엄청 커가지고. 일단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오늘 저녁. 아니 저녁 이만한 거. 이나가 1년 동안 지낸 집.
우와, 이거 맞아? 응, 맞아. 우와, 우리 집이 넓다. 마음에 들어? 짱! 우와. 우와, 여기서 요리해? 세 개나 있네. 싱크도 너무 넓다. 넓지? 최고다. 이렇게나 많아. 이야, 왜 들어 있나? 우와, 멋있다. 우와, 세탁기 이거야? 응, 아직 한 번도 안 쓴 거. 이야, 엄청 커. 그치, 그치. 아니, 우리도 너무 아까운 정도로 큰데? 여기 꽤 넓다? 응, 거기다가 이제 세제랑 이것저것. 아, 응. 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 한번 누워봐, 괜찮은지.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와, 깨끗하네. 좋아서 너무 힘들었겠네. 이제 샤워하고. 응, 응. 조금 어색하지? 어색하지만 익숙하겠지. 응. 여기 살다보면. 응. 여기는 이제 옷장. 여기 이제 컴퓨터 놔두고.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있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럼. 화이팅! 화이팅! 예쁘네!